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대합니다. 과거에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네 분이나 배출한 곳이죠. 또 보수의 원조 도시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왜 위대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기를 잡으시고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강한 시민의식이 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시내 의료진 여러분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의식을 발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입니까? 문재인 독선 독주하는 좌파 정권에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 돈살포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이 정권 마 1인당 한 가구에 100만원씩 돈을 준다. 자 제1야당은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 대학생에게 100만원의 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돈 풀기 전쟁이고 돈 풀기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당 이번에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면은 여담에 내년부터 여러분들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공인 또 근로자 여러분들에게는 국가가 보살펴 줘야죠. 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돈을 준다면 대한민국은 거덜납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 이런 여당, 야당 이번 정권에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공화당에 한 달 조금 지난 뒤에 입당했습니다. 늘 여러분 몸과 마음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공화당원 여러분입니다. 이 정부가 싸운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조원진입니다. 조원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도 싸울 사람, 앞으로도 싸울 젊은 지도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조원진을 이번 대구 시민들은 자존심을 시켜서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 지도자,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원진 의원이 싸워왔습니다. 두 번째 국회였다면은 지금 저 강원도에서 출마했던
김진태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이 정권 좌파 정권과 싸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한민국 위해서 싸워가는 민주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싸운 사람은 조은입니다. 저는 늘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은진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12년 전에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14명의 국회의원을 내고 내가 감옥에 갔다. 자,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조 대표, 조 의원, 고맙소. 당신이 이렇게 나는 위대한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될 줄 몰랐소. 그리고 내 격려를 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공화당에 온 것은 친박연대 대표를 지냈고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보수의 도시인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자존심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은진 후보는 어떤 이유에서도 당선시켜야 됩니다. 지난 3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제1당이 태극기 집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종식시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신성인과 애국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한 번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자, 내가 대통령 때 탄핵을 앞장섰던 세력이든 아니든 다 용서하겠다. 이 정권만 종식시켜라. 내가 지금 현재, 당신이 현재 교도소에서 3년 넘게 계시면서도, 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오래 살더라도 이번에 태극기 집회 여러분과 함께 이 정권을 종식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시체를 밟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에 5년이고 10년이고 더 있더라도 이번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가 쳤습니까? 통합당이 쳤습니다. 나는 황교안이는 야당의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이 전진한 대통령 선거에 제가 대표진했습니다. 친박연대 대표진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안 한 게 없이 다 했습니다만은 다 사람들 잘 압니다. 지금 현대 20대뿐만 아니라 21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은 조은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50대, 60대에는 연설도 잘하고 용기도 있었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저 쓸만하지요? 연설도 괜찮지요? 옛날보다는 못합니다만은 지금은 연설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뚝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조은진이 대구 시민들은 이번에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 지워야 할 의무가 여러분 대구 시민에게 있습니다. 지워야 합니다. 21대의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어느 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이곳에 입당했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미래도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원진의 생계의 날로 생각하시고 이 지역 정말 모든 주민에게 전화와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구의 지도자를 하나 더 키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냅시다. 앞으로 도서를 앞으로 쪽으로 보내세요. 제가 여기 오늘 연사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 우리 후보도 쟁쟁한 후보도 많고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동 공화당만이 이 시대에 유일하게 싸울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당원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고 내일 모레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전화하시고 인터넷 통해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7번 조원진 기호 7번 조원진 기호 7번 조원진 기호 7번 조원진 네 여기 지지해주러 오신 분들이 너무